2편 영상은 다들 잘 보셨습니까? 이번 3편 영상은 2편에서 이어지는 내용이라서 못 보신 분들은 2편을 먼저 보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종합 비타민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성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편 영상을 다 보시게 되면 과장 광고나 허위 광고에 속지 않으면서 훌륭한 제품을 고르실 수 있게 됩니다. 100% 확신합니다. 지난 2편 영상에서 비타민과 미네랄에는 최적 흡수 형태인 활성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우선 마그네슘에 대해 정확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산화 마그네슘 500ml 제품 하나를 봅시다. 용량은 500ml로 꽤 많아 보이지만 산화 마그네슘의 흡수율은 약 4%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96%가 결국 변으로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산화 마그네슘은 주로 변비약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변비가 심한 분들에게는 좋은 제품이겠죠? 이렇게 마그네슘과 같은 미네랄은 스스로는 흡수되기 어려운 특징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연산 마그네슘을 보겠습니다. 용량은 250ml로 다소 적어 보이지만 흡수율은 10에서 30%로 산화 마그네슘에 비하면 훨씬 높습니다. 구연산 마그네슘은 유기산 마그네슘의 한 종류인데 여기에는 말레인산, 락트산, 글루콘산 마그네슘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기산 마그네슘보다 흡수율이 더 높은 제형이 있는데요. 아미노산 킬레이트 마그네슘은 흡수율이 30% 이상입니다. 여기에는 글리신산, 비스글리신산, 아스파르트산, 타우린산 마그네슘 등의 제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산 마그네슘과 아미노산 킬레이트 마그네슘을 통틀어서 킬레이트 마그네슘이라고 부릅니다. 킬레이트 마그네슘은 흡수율이 높기 때문에 마그네슘 결핍을 치료할 수 있는 제형입니다. 물론 아미노산 킬레이트 제형이라도 70%는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많이 드시면 변을 무르게 하거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화 마그네슘보다는 설사에 대한 문제가 훨씬 덜 발생하겠죠. 그리고 종합 비타민은 흡수율을 높이는 것이 제일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마그네슘이 산화 마그네슘의 형태라면 가급적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보통 구연산 마그네슘을 먹는데요. 변을 무르게 하는 산화 마그네슘의 장점과 흡수율이 높은 아미노산 킬레이트 마그네슘의 장점 모두 조금씩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그네슘 결핍이 심한 분들은 아미노산 킬레이트 제형을 선택하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품 성분표를 보면서 확인하겠습니다. 왼쪽 제품은 마그네슘이 산화 마그네슘이죠. 반면에 오른쪽 제품은 비스글리신산이 포함된 아미노산 킬레이트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만을 비교한다면 오른쪽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훨씬 좋겠죠. 종합 비타민에서 제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칼슘입니다. 칼슘에 대한 연구는 이미 상당히 나왔고 이제 어느 정도 논란이 정리된 상태인데요. 칼슘 보충요법을 받은 여성들의 급성 혈관질환 발생률에 대한 중요한 연구 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폐경기 여성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구연산 칼슘을 하루 400ml 투여했더니 심근경색의 발생이 2.2배 증가했고 뇌졸중 발생이 59% 증가했고 전체 사망률이 18% 증가했다는 겁니다. 이 논문을 쓴 연구자는 위험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던 겁니다. 위험하다는 것을 미리 알면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죠. 그런데 예상 외의 결과가 나와버린 겁니다. 이미 많은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른쪽 논문은 칼슘을 하루에 500ml 이상 투여받은 사람들에서 심근경색의 발생이 27%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오른쪽 연구를 보시면 보충제를 포함해서 총 칼슘 섭취가 1400ml 이상인 경우에는 보충제 없이 하루 1000ml 이하의 칼슘을 먹는 사람들에 비해 전체 사망률이 2.57배나 증가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이제 국내 학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합의점에 도달했습니다. 이 기사의 제목을 보면 칼슘과 비타민 D3를 같이 보충하는 것은 효과가 별로 없다 라는 내용이죠. 대한골대사학회에서는 칼슘 보충제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칼슘은 가급적 음식으로 섭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칼슘 보충제의 처방은 자제하고 비타민 D3 형태로 대체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따라서 종합 비타민의 칼슘 함량은 아예 없거나 200ml 이하의 저용량이라면 선택하셔도 됩니다. 여기 왼쪽 제품을 보시면 칼슘이 빠져있죠. 이런 최근의 많은 연구 결과들을 적극 반영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 제품을 보시면 구연산 칼슘이 105ml로 200ml 이하의 저용량이죠. 이 두 가지 제품은 칼슘 함량으로서는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칼슘 보충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나 아래 설명란을 참고해주세요. 진료실에 보통 어지럽다고 오는 분들 중에 피가 부족한 빈혈 때문인 줄 알고 철분제를 사서 드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지러움과 피가 부족한 상태인 빈혈은 절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어지러움의 수많은 원인 중에 철결핍성 빈혈도 있지만 그 빈도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만큼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만약 철결핍성 빈혈이 아닌 경우에 철분제를 먹게 되면 이때의 철은 그냥 독성물질입니다.
철분제는 철결핍성 빈혈이 확인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혈액검사가 반드시 필수적입니다. 그냥 사드시면 큰일 납니다. 이게 오늘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난 2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남성용 종합비타민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 제품의 성분표를 보면 철분이 5ml나 들어있어서 정말 놀랐습니다. 특히 남성용 종합비타민에는 절대 철분이 들어가면 안됩니다. 남성은 수혈을 하는 방법 외에는 철분을 배출할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여성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철분 보충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철분은 철결핍성 빈혈이라고 혈액검사에서 진단된 경우에만 처방하는 처방약의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간간이 철분이 없는 여성 종합 비타민이라고 적혀있는 제품도 나오고 있네요. 여성용도 기본적으로 철분이 들어가면 안됩니다. 조금 전에 제품 성분표를 다시 보면 여기에도 철분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저는 이런 점이 종합 비타민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황당한 제품은 불소가 함유된 종합 비타민입니다. 불소는 반드시 빠져야 합니다. 어떻게 이런 비타민을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까? 불소는 과거에 바퀴벌레 등이 벌레들을 잡는 살충제로 사용되었던 물질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나 아래 설명란을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이 제품처럼 글루텐 프리, 즉 글루텐 불포함 제품을 선택하면 좋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보지 마세요. 저는 이 제품을 모릅니다. 이런 표기가 있길래 예시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제품도 글루텐 프리, 멀티비타민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제품은 아래 부분에 작은 마크가 있는데요. 이걸 확대해 보니까 난 GMO, 즉 GMO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글루텐도 없고 GMO도 없는 종합 비타민을 고르시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종합 비타민은 기본적으로 수용성인 비타민 B군과 미네랄이 주된 성분입니다. 이 제품처럼 하루 두 알을 먹는다면 아침 한 알, 저녁 한 알씩 나누어서 분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종합 비타민을 광고할 때 하루 한 알이면 오케이 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용성 비타민이라면 하루 한 번만 먹어도 되지만 1일 1회 복용이란 말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종합 비타민을 하루 한 번만 먹으라고 하는 제품이 있다면 저는 그 제품을 잘 선택하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아주 잘 팔리는 종합 비타민 중에는 이렇게 원스 데일리를 표방하는 제품이 많습니다. 번역하면 하루 한 번 먹으라는 거죠. 오른쪽 제품도 원 어데이니까 하루 한 알 먹으라는 겁니다. 결국 하루 한 번 먹으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의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난 2편 영상에서 비타민 B군에 의해서 음식이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런 이유로 비타민 B군이 주인공인 종합 비타민을 피로회복제나 에너지 부스트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직전에 먹으면 오히려 더 에너지가 넘치면서 불면증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간간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전 3시간 이내에는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 식사 중이나 식사 직후에 복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합 비타민의 주인공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총 8종류의 비타민 B군과 여러 종류의 미네랄이 주인공입니다. 비타민 A, D, E, K와 같은 지용성 비타민과 수용성이지만 비타민 C는 종합 비타민에서는 들러리에 불과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비커에 물과 기름을 부으면 섞이지 않고 이렇게 분리되죠? 어린 아이들도 다 아는 상식입니다.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타당하겠죠? 지용성 물질에는 비타민 A, D, E, K, 오메가3, 코엔자임 Q10, 루테인, 지아산틴 등이 있고 수용성 물질에는 비타민 B군과 미네랄, 비타민 C 등이 있습니다. 여기 이 제품을 보면 지용성 물질은 비타민 D 하나만 있고 다른 건 없습니다. 저는 사실 이것도 제외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로 종합 비타민을 고를 때는 비타민 B군과 미네랄 함량에 집중해서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용성 비타민 중에서는 비타민 E를 신경 써야 합니다. 이 제품의 비타민 E 성분은 DL-알파토코페롤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합성 비타민 E 형태입니다. 천연 비타민이다, 합성 비타민이다 이걸로 광고 많이 하죠. 천연과 합성의 관점에서는 사실 비타민 E만 확인해도 무방합니다. 저는 오히려 100% 천연이다 라고 광고하는 제품을 더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천연이라는 점을 내세우면서 가격을 너무 비싸게 팔거나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회사들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천연 비타민 E는 D알파토코페롤입니다. 즉 DL은 합성, D는 천연입니다. 이 제품은 D알파토코페롤이니까 천연 비타민 E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합성 형태인 DL알파토코페롤은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D알파토코페롤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천연 여부는 비타민 E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제품을 보면 여기도 비타민 E가 DL로 되어 있죠. 이건 합성 비타민 E입니다.
RA 제품도 DL로 되어 있네요. 이런 부분들도 같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4편에서는 종합 비타민에 들어가서는 안 될 첨가물들의 종류와 함께 과대 광고의 현실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4편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러면 닥터3는 다음에도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닥터3는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